미리 보는 조선일보입니다. 천안함 폭침 3주년 기획입니다. 민주통합당은 폭침 3주기를 맞아 처음으로 북한에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발생 직후만 해도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에 의문이 많다며 진상규명을 강조해왔습니다. 지난 2주기까지도 천안함 침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같은 변화에 대해서 당 관계자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는 분위기가 당내에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은 아직도 천안함 사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혜민입니다. 3년 전 서울의 한 백화점 직원들이 헌혈증을 모아서 혈액암을 앓고 있는 9살 소녀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얼마 뒤 소녀가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 한 통을 백화점에 전달했고 이 편지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백화점은 여성 고객들에게 철분제를 무료로 나눠주면서 헌혈 독려 운동에 나섰다는 이야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서혜민입니다. 우리나라 흡연자 10명 가운데 7명은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7부루씩 사재기를 할 생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뱃값이 인상되면 이런 사재기 현상도 고려해야 되지만 담뱃값이 7,700원을 넘으면 밀수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내일 아침 확인하시죠. 이어지는 시사토크판에서는 이상훈 전 국방장관이 출연합니다.